네, 두 분 먼저. 네. 저는 민희 오빠랑 7년 전에 내 마음이 들린다는 작품에서 이제 같이 남배우로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시트콤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정극에 할 때 되게 연기에 대한 그런 열정이 지금도 많지만 그때 진짜 막 많을 때인데, 민희 오빠 보면서 아, 연기를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는 오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많은 오빠고, 또 굉장히 연기는 되게 계산적이고 디테일한데 또 되게 편하고 너무 좋은, 네, 성격도 너무 좋고 그런 오빠로 어떻게 저렇게 계산적인데 성격은 또 저렇게 여유롭고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훈남정은 대본을 받기 전에 제가 해외에 있었는데 오빠가 주인공으로 됐다는 얘기를 봤어요. 왜냐면 제목이 정음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기사가 나왔는데 어? 이런 제목도 있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작품이 들어오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신기하다 이러고 민희 오빠가 됐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집에 갔는데 이제 대본이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정말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민희 오빠가 이제 캐스팅 돼 있었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요. 자, 믿보험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갓국민 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정음이랑의 호흡은 오래전이긴 하지만 좋았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상대방 연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아, 이 작품에서 이 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가 편집이 다 된 상태에서 보일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항상 좀 흐뭇한 마음으로 제 쪽이 찍을 때가 아닌 정미가 찍을 때도 너무 기분 좋게 보고 있어요. 아, 상대방의 연기를 보면서 아,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들기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케미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아,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음이랑 했었을 때 뭐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강에 빠지는 거였었는데, 한강에 빠지는 거를 뭐 카메라가 두 대인데 두 번에 나눠서 찍느라고 그 한강물이 사실 지금 좀 비 오고 이래가지고 더럽더라고요. 네. 많이 해주셨어요? 네, 많이 먹은 것 같고 좀 마셨더니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유나 씨랑도 같이 이제 수중 촬영을 저는 처음 해봤는데 물 속에서 눈을 뜬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 속에서도 눈을 떴는데 굉장히 잘 보이고 장시간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는 거를, 네,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굉장히 열연을 해주셨어요. 자, 황정우 씨. 네, 이렇게 힘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체력적으로 정말 굉장히 많은 에너지랑 모든 것들이 소모된 것 같고, 드라마 촬영이 어느 촬영장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진짜 혼신의 힘을,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민희 오빠랑 같이 한강신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목을 움직여서 그날 목이 아예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촬영하다가 내일 정말 촬영을 못할 수도 있구나. 제가 대한민국 여배우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체력적으로는 거의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3위 안에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고발을 느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윤아 씨도 뭐 한강 쪽에서 또 있었어요, 그죠? 에피소드 부탁드립니다. 네, 한강 쪽에서 제가 출연자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감독님이 이렇게 좀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나올 때까지 신경 쓰다 계시다 보니까 이러다가 촬영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됐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좋은 씬을 만들려고 정말 짧은 이 순간 1분도 안 되는 1분 정도 되는 그런 씬들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촬영을 했고, 한강씬 전체적으로 한 3일? 4일 정도 촬영했으니까. 아,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국민 오빠께서 너무 귀엽게, 눈은 어떻게 뜨는 거예요? 여기서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또 구에서 오는 신이 있었는데, 자꾸 본의 아니게 이제, 오빠가 목재심하게 피어나오셨더라고요. 계속 눌러가지고, 네, 제가 괜히, 제가, 저도 괴로운데, 국민 오빠가 여기서 잘못되시면 안 되니까 괜찮냐고. 네, 계속 이렇게 신경 쓰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죽을 뻔했는데 괜찮아요. 네, 자, 괜찮으시다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태주씨. 그 힘든 한강 촬영에 제가 없었다는 게 가장 저한테는 좋은 에피소드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촬영하다가 저희 이제 그 정음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에 귀여운 강아지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본능에 굉장히 충실하니까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신을 찍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잠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예뻐해주고 간식도 많이 주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에피소드에 비해서 저는 너무 편안한 에피소드인 것 같아서 굉장히 뭔가 송구스럽습니다. 네. 자, 질문은 간단했지만 네. 자, 어떻게 한번 작전이 한번 하시겠어요, 우리? 저희, 죄송해요. 되게 오래 걸렸죠? 너무 공략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좀 상큼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상큼한 건 못 찾았고요. 그냥 구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7% 넘기면 가로수길에서 우리 이렇게 넷이 모여가지고 오시는 200명 분들한테 셀카를 찍어주는 그런 공략을 하겠습니다. 네? 200? 분명히 옵니다.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자, 남궁미 씨께서 지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